여러분 괜찮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좌절을 수도 없이 많이 해봤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현재 여러분이 안 된다, 못 한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로 오늘 지금 내가 뭘 하면 행복할까? 괜찮아요. 내가 카드가 밀리고 압류가 들어오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 다 인정해요. 그거 깨끗하게 인정해요. 그 상태로 인정하고 뭐 정리할 것 있으면 정리하고 그런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는 또 옵니다. 많은 분들이 잠재의식에 관심을 갖는 거는 흔히 말하는 성공. 성공한다는 게 뭐 명예도 있을 수 있고 부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작가님께서는 이 잠재의식과 성공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행복. 내가 오늘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내가 오늘 행복하고 즐거우면 난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네.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단지 생각을 바꿔주세요. 현재의식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나는 5만 원밖에 없지만 나는 이 5만 원으로도 나는 오늘 행복해, 즐거워. 이런 사람에게는요, 돈이 자꾸 쌓여요. 왜냐? 자기 만족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설령 잠재의식을 모른다고 해도 잠재의식이 습관적으로 보내주는 복이 있어요. 그 복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라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네.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떠고 나도 여운이 남아요. 아, 참 좋다. 가슴이 착 벅차고. 네. 야, 정말 좋네. 그렇다고 해서 가소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를 항상 비상금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기분 좋게 내 행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 이렇게 책 말하니까 꼭 뭐 남을 돕는 데만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나한테 써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편하게 밤에 영화를 좋아한다면 영화 관람하세요. 나를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일이라면 돈을 아끼지 마세요. 가소비가 아닌 한도 내에서 여행을 떠나고 싶으면 떠나세요. 5만 원이 있어도 얼마든지 여행할 수 있고 만 원이 있어도 얼마든지 여행할 수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세요. 그래서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120살까지 행복하고 건강하게 부자로 살면서 지구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한다. 그 최종 목표는 나는 이미 120살인 거예요. 행복하고 네. 즐겁고 건강하게 살면서 지구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어디냐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을 못 살아내는 사람이 내일 아침에 긍정하건 100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은 내가 행복할 것인가? 오늘 하루 내가 눈 뜨면 내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내가 행복해지면 내 아내가 행복해지고 내 아들이 행복해지고 내 주위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거창한 목표와 계획은 좋지만 네. 오늘 하루를 내가 행복하게 못 살아낸다면 고통하고 신음한다면 내일의 성공은 없는 거예요. 그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다시 제 말 뜻을 잘 이해를 하셔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네. 오늘 하루 내가 행복하면 나는 이미 부자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잠재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작가님 말처럼 했을 때 얼마나 좀 시간이 지나야지 아 내가 좀 바뀌었구나 혹은 내 삶이 바뀌었네? 이런 걸 체감하고 느낄 수 있을까요? 짧게는 일주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의심하지 않고 들어오면 일주일이면 벌써 나를 느껴요. 한 달이면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은 부정적인 사고와 의식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조금 늦으면 어때요? 어때요? 나중에 인생을 30년 앞당겨 줄 건데 30일이면 확신이 생겨요. 한 달이면 확신이 생기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할 거예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하려고 할 거예요.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성장 읽기 이 작가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이 유튜브를 시청하실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이 잠재의식을 쓰게 된 동기가 지금 코로나 사태에 또 연이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서 원자재 값은 상승하고 소상공인들 어렵습니다. 정말 맞아요. 어렵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는 졸업했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이죠. 이 사회의 잘못이죠. 네네네. 정치는 여야 할 것 없이 고소고발로 거기에 목 놓아서 그냥 목을 메고 죽이니 살리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 이자를 못 갚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수도 없이 많은데 나오는 대책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숨쉬기도 힘들고 살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정말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남아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네. 그래서 잠재의식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을 제가 쓰게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네. 두 번째 이유는 네.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뭐 IMF도 겪어보고 뭐 여러 어려운 환경을 많이 겪어봤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심각한 압박으로 들어오는 어려움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2중, 3중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또 이 책을 쓴 이유도 있어요. 살다가 보니까 우리 아들은 앞으로 보니까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잠재의식이 긍정적인 의식으로 잡혀있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애들이 타락의 늪으로 안 좋은 길로 다 빠져요. 다 어떤 일들 때문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바로 그런 일들 때문에 네. 내가 내 잠재의식이 견고하게 서있지 못하면 네. 다 쓰러지는 거예요.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자 되고 사람들이 이상한 쪽으로 다 빠져드는 거예요. 네.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변하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꼭 이 책을 읽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 노숙자에서 몇백을 번 사람들도 들어 있어요, 여러분.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의식이 어려워서 여러분이 어려우신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태는 더 많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내 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의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좀 더 잠재의식을 통해서 한 차원 더 높은 잠재의식에 올라가서 지구촌에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먼저 경험한 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저는 지구촌 전인치유센터라는 것을 건립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영적으로 힘들고 아픈 사람들 다 오라는 거예요. 병이 한 가지 이유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게 병이 되고 고혈압이 당뇨가 되고 당뇨가 암이 되고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도 와서 안식을 누리면서 다시 사회로 돌아가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게 제 최종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제가 더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고 저는 계속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여러분 괜찮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좌절을 수도 없이 많이 해봤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현재 여러분이 안 된다, 못한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로 오늘 지금 내가 뭘 하면 행복할까? 괜찮아요. 내가 카드가 밀리고 막 압류가 들어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 다 인정해요. 깨끗하게 인정해요. 그 상태로 인정하고 뭐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하고 그런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는 또 옵니다. 수도 없이 옵니다.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건강한 부자 되십시오. 건강한 부자.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우리 작가님처럼 건강한 부자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잠재의식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의 저자 노진섭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반시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